예, 기다리자면 윤석열이 비호하는 양산 정치 깡패들 맞불지표로 응징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깡패들의 폐륜적인 정치 보고 행태가 도를 넘어서면서 정치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가운데 바람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깡패의 고정방과 욕설 대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분노한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욕설 소문 시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편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라고 답하는 등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정치 깡패들의 폐륜적인 정치보복 폐를 우호하는 발언을 내뱉어 민주주의 현정 파기 논란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직접 양산 정치 깡패들 중 박근혜 지지자들은 없다고 밝힌다. 허락한 정치 폐륜아들은 모두가 윤석열 지지자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폭도들의 욕설 속은 대려는 허락하니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던 배신자 윤석열이 대선 전 정치 보복을 안겠다고 선언한 데다 야당이 하반석을 점유하고 있어 공권력을 도관한 정치 보복이 마땅치 않자 자신을 대권주자로 만든 일동공신 유튜버 우파삼촌 안정권 김상진 등을 안적동원해 간악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윤석열의 7인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라의 법이 보복성 범죄를 중히 다루는 이유는 단 하나다. 보복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법적 처벌은 더욱 엄하게 함으로써 보복 범죄의 악순환을 한 번에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천인 공로할 정치 보복성 욕설 소음 테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폐륜아들의 가정스러운 범법 행태를 방조내지 옹호하며 민주주의 헌정을 파고하고 있으니 이 또한 윤석열의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이에 윤석열 응징을 한 범국민동부와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이 비호하는 정치 깡패들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치 깡패 비호 규탄 및 주가 조작범 김건희 구속 수사 촉구 시위를 윤석열 김건희 집 앞에서 시작할 것이며 양산 대륜 정치 깡패들의 욕설 소음 테러를 중단할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소음에 맞대응으로 할 것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8일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예, 이상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드렸고.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